무쌍으로 제제트 촉 5장 외전 가정의 전투입니다. 오로치군의 장수 다텔마사무네가 가정에 진을 쳤다. 마사무네는 오로치를 위해 조은을 항복시키려고 출진한 것이었다. 조은은 마사무네를 격퇴하기 위해 전투 지휘를 마사무네의 옛 친구 살카 마고이치에게 맡겼다. 마고이치는 두 미녀 추경과 성채를 데리고 유유히 전장으로 향했다. 네, 실제로 뭐 살카 마고이치라는 인물이 다테마사무네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국무쌍2에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2편에서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3편 쯤 가면 아예 뭐 살카 마고이치가 원래 소속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혼간지인가 머신인가 하는 세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마사무네의 셔틀 비슷하게 나오죠. 각군 요요크를 신군다. 마사무네와 하사미 우치시 하로. 자, 일단 여기서 마사무네를 얻게 되는 스테이지인데 조건은 간단하게 그냥 중앙에서 열심히 싸우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중앙에 어차피 적들이 알아서 몰려오니까 여기서만 계속 싸우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미니맵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던 적장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텅 빈 길을 따라서 아군들이 올라가죠. 자, 이제 슬슬 아군들이 적의 중대장 근처로 거의 다 갔군요. 저 이후에 이제 공격을 개시한다는 대사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총대장인 다테마사 무대를 잡고 끝내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 그 다테마사 무라는 캐릭터 자체가 총을 들고 나와서 그런지 유난히 얘가 뭔가 부대를 이끌고 나올 때는 총을 든 애들이 좀 많아요. 俺と一緒に来てもらおう。オロチの器、外から見定めるってのもありだろ。孫一、いい男ぶりだね。うちの人に甘えてる。田中、真面目に強い。いや、ますます男が上がっちまったか。 네, 이렇게 해서 촉 5장 외전도 클리어.